안녕하세요. 저는 소마 11기 엘라스틴 팀의 김경태입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 현재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마 11기 팀 엘라스틴의 서준원이고요. 팀에서는 기술 개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1기 엘라스틴 팀의 유용환이라고 합니다. 팀 내에서는 풀스택 개발을 맡아서 유니티 클라이언트 개발 그리고 장고 서버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내 손 안의 헤어샵이라는 프로젝트는요, 그 헤어스타일을 3D로 가상 시뮬레이션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헤어샵 가면은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예상이 안 가고, 내가 미용사분과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미용사님께 전달된 스타일이,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됐어도 그게 나랑 잘 어울리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 3D로 시뮬레이션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헤어 뷰티 시장이 되게 큰 시장인데 기술적으로 좀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소비자들이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뭐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헤어 뷰티 시장은 그런 시도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D 그래픽스를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느끼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앱을 만들어보자,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사태와 함께 비대면 문화 그리고 마스크 착용 문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었고,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 때문에 색조 화장 같은 것도 할 수 없게 되면서 화려한 헤어 컬러 같은 것으로 자신의 개성을 포출하려는 시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헤어 뷰티 업계의 동향에 발맞춰서 저희의 헤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그런 개성을 표출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미용실, 프랜차이즈 미용실, 뭐 청담동에 있는 비싼 미용실에 프리미엄 소프트웨어로 저희 내 손 안의 헤어샵 소프트웨어를 이제 솔루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시도해보지 않은 헤어 시뮬레이션이라는 분야에 저희가 도전해서 이쪽의 시장의 선두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개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디어,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그거를 소비자한테 배포하는 단계까지 그 모든 프로세스, 창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멘토님들이 계셔서 배울 점들이 많고 그리고 관련된 특강도 많이 열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실무 경험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기대했었던 거는 6월 초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프로젝트랑 관련 있는 특강이 많지 않으면 그런 기회도 적어진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마는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한 적이 없거나 그쪽에 많이 지식이 없어도 되게 지원을 받으면서 소마 활동을 수행하면서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